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입니다. 폭탄. 네, 오늘은 벌써 10월 마지막 주네요. 10월 마지막 주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길에 가볍게. 자, 언제나 선택지는 세 가지고요. 자, 한번 가보시죠. 이 카페에는 지금 캐롤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그렇게 지났네요. 가보시죠. 10월의 마지막 주 폭탄. 자, 10월의 마지막 주 1번, 1번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길에 밝은 기운과 자, 10월 마지막 주 운세 1번, 1번 선택지고요. 예, 가볍게 가볍게 출퇴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선택지 이렇게 죽음과 악마가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태양의 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한 주 이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좀 실수 한번 하는 정도 좀 가볍게 예, 생각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중대하게 결단을 내리실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일 냉정하게 결단 내린다 의미고 이렇게 완성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습니다. 예, 뭔가 큰 실수 한번 하실 거고요. 예.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 자, 하지만 이렇게 한번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 예,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그게 현재는 예,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시지만 예, 스타 별의 타로에 좋은 기회를 잡게 되실 겁니다. 예, 지금 10월 말에 뿌려놓는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으시고요. 당연히 죽음과 악마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건강상의 문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 실수가 벌어져요. 어마어마하겠죠? 이 두 부정과 부정의 타로.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의 기운으로 여러분은 이 한 주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는 하는 거고요. 연연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자, 실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까요? 아니면 이 선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볼까요? 예, 그냥 둘 다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예, 변덕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달의 기운을 상징하는 타로예요. 분명히 여러분께서는 뭔가 하나 선택을 하실 그런 일이 닥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때예요. 자, 미룬다고 해결될 일 아니니까 과감하게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예, 지금은 크다지 예, 좋아 보이지도 않고 예, 잘나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올 거예요. 자, 뭔가 큰 실수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답지 않게 굉장히 어설픈 실수, 초보적인 실수, 그 다음에 들떠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잘 넘어갈 수 있겠죠? 네. 뭐 사실 이 죽음과 악마 같이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간다는 말씀은 제가 쉽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장의 카드 너무 셉니다. 예. 그러나 역시 이렇게 태양이라는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의 한 주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 크게 예.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는 늘 있는 겁니다. 네. 그냥 평범한 한 주에 그런 게 좀 들어있다. 긍정적이라면은 이 태양의 기운으로 모두 보호받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 더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 행운을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이 너무나 큰 행운이에요. 자, 제가, 예, 갑자기, 예, 금 마무리 훈훈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악마와 죽음을 상쇄시킬 만큼 굉장히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타로고요. 태양까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하시게 되더라도 쫄지 마세요. 누구나 다 하는 실수고, 더 큰 소리 치시고 더 들이대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태양과 행운입니다.
중대한 결정 하세요. 예, 지금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거고요. 네, 행운의 타로 요것만 보고 한 주 직진하십시오. 여러분, 1번이었습니다. 벅타. 요 마지막 주죠. 벌써 네, 출퇴근길에 가볍게 자, 여러분 2번 선택지고요. 10월 마지막 운세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살벌한 타로가 나와줬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뭐 죽음이나 악마, 무너지는 타, 거꾸로 매달린 산에 부정에 이루 금할 수가 없고요.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 돌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월 마지막 주 이 한 주고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지 죽은 듯이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됩니다. 단 이거는 비즈니스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신다면 회사에서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자영업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직 직종에 종사하신다면은 이제 조금 뜸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살다 한 해 운영하시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자, 비즈니스적인 건 그렇고요. 예, 버리는 한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연애 쪽으로 굉장히 좋은 희망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로하는 상대가 나타날 것이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아주 좋은 상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요. 네, 이런 행운이 이렇게 좋은 소식, 연인이라든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직장이나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는 버리셔야 돼. 예, 기대할 게 없습니다만은 뭔가 대인관계나 아니면 연인, 특히 연인 사이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 축하드리고 싶고요. 이 심판의 타로 네, 요런 비즈니스의 나쁜 기운이 어느 정도는 이 한 주에 여러분께 영향을 끼칠 거지만 아마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인이라든지 주변에서 그에 상세하는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예, 다 좋을 순 없어요. 조금 나쁘지만 예, 그를 상쇄시킬 만한 좋은 일도 만만치 않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버티는 한 주 되십시오. 자, 키워드 타로 볼까요? 네, 냉정을 유지하라는 타로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의 발목을 확 거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쓰러지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니고요. 자, 감정의 타로. 자, 누군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만한 상황과 사람이 나타나는 타로고요. 자,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함께 하고요. 네,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나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는 이런 귀인 좋은 분께 집중을 하시고 예, 그분의 귀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관계도 더 끈끈해질 거고요. 마지막 한 장입니다. 자, 이 여러분의 한 주를 아우르는 마지막 타로가 뭘까요? 네, 변덕이에요. 변덕이지만 변합니다. 달의 기운이고요. 자, 그 얘기는 비즈니스에서 오늘 급격한 타격에 마음이 굉장히 막 두근반세근만 하고 막 다 지금 다 뒤집어 던지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죠? 여기 여러분을 조언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에 맞춰서 조금 좋은 소식도 들려올 거예요. 살짝. 자,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도 있고 저런 순간도 있는 겁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가장 낮은 자세로 몸을 바짝 엎드리고 네, 나쁜 것 피해 가시고 뭐 조금이라도 뭐 감정적으로 상하신다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좋은 소식 네, 외부에서 오는 거 네, 그런 게 여러분을 또 힘을 줄 거고 네, 네,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 외부에 굉장히 좋은 인연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10월의 마지막 주 2번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자, 10월 마지막 주 여러분의 운세 3번 3번 선택지구. 자, 10월의 마지막 주, 예, 3번 3번 선택지구요. 자, 제가 타로를 피기가 무섭네요. 자, 확실히 연말로 가니까 여러분들, 예, 뭐 정리할 것도 많아지시고요. 자, 할 일이 많아지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바빠지는 시기고, 예, 연말 결산해야죠. 내년 뭐 사업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해야죠. 예,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말고사가 됐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죽음과 무너지는 탑. 네. 그리고 또 사이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도 끼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지막지하게 부담스러우신 시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 부정적인 타로가 있다고 해서 결코 나쁘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카드는, 예, 중간이 없어요. 자, 나쁘면 죽음이고요. 좋으면 그냥 이렇게 완성이에요. 자, 그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는 게 저의 몫이겠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결과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럽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노인의 타로입니다. 진이 쪽 빠졌어요. 자, 그리고 감정의 타로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조마조마 합니다. 그리고 그 조마조마한 기분을 이렇게 냉정한 타로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조마조마함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고 있고요. 자, 심판의 시기가 가까워 왔습니다. 이 결과가 그만큼 가까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예, 가슴이 두근반 세근간 하루에도 12번씩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감정이 왔다 갔다. 자, 그 감정을 이 황제의 타로, 바로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는 잘 관리하고 있어요. 조화, 절제의 균형. 자, 이런 관리 속에서 이 완성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심적인 부담이 크고, 그 다음에 조마조마하고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도 여러분은 할 건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과가 좋을 것이냐? 예, 결과는 좋을 것이에요. 왜냐면 이 황제의 타로에 의해서 관리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대로 노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예,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스트레스 받거나, 예, 걱정 불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완성의 타로예요. 자, 키워드 타로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예. 아, 교황의 타로. 역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태양의 타로. 예, 이런 부정적인 카드가 굉장히 그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황제와 교황과 태양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혀 불안하게 마음을 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예, 비즈니스나 학생 여러분, 혹시 뭐 자영업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시기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단순히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장 키워드 타로. 자, 마법사로 상징되어 기술이 발전된다, 지위가 올라간다, 다른 사람한테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인정받는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한 주에 하는 일에 따라서 이 마법사의 타로로 가느냐, 이 죽음의 타로로 가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무엇보다 긍정적인 의미, 여러분의 기술을 인정받고, 예, 지위를 인정받고, 여러분, 예, 그런 학업과, 예,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는 지위가 올라간다는 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타로가 이 여러분의 한 줄을 있습니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꾸준히 노력하는 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 악물고 노력해야 되는 한 주, 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완성으로 이끌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3번 선택지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폭타